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보이스 멘토 소리 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 2 강용호 보쇼 성우 윤여진 편. 와, 노담에는 진짜 영혼 그 자체 같더라고요. 백지미 폰 속에 있는 캐릭터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와우, 윤여진 성우님의 독특한 연기 세계, 그리고 성우 세계의 가감없는 이야기. 흥미롭고 재밌네요. 자, 2부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 성우님 어떻게 긴장은 좀 풀리셨나요? 아, 네. 아주 편안합니다. 네, 내 집 같아요. 긴장은커녕 기운을 많이 얻어서 네, 네. 얼굴이 한층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보쇼는 게스트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방송이라는 취지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방송. 예. 게스트를 빛나게 하는 방송. 그렇습니다. MC가 네. 작아지는 방송.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네. 덩치가 있어서 아, 네. 안 작아지는데 예. 제 진행과 질문이 조금 뭐 비록 수준이 높진 않지만 아, 무슨 말씀이에요? 네. 저도 낮은 사람입니다. 성우님의 얘기를 오늘 마음껏 펼쳐주셨으면 아,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성우님께서는 네. 원래는 성우가 될 생각이 없으셨다면서요? 어, 돌맞으면 어떡하죠? 네. 그에 관한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근데 시험은 어쩌다가 보게 되셨어요? 아, 네. 저는 네. 원래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뭐 네. 글을 쓴다고 해서 뭐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고요. 방송 구성 작가였었고요. 네. 대학 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캐스팅 같은 거 도와드리고 좀 그런 일을 했었어요. 네. 전공과도 그쪽이었고요. 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구성 작가로 해서 뭐 이경규 쇼나 아니면 네. 김국진 씨가 진행하시는 이 데일리 프로그램 같은 거를 그때 막 케이블 TV 방송이 생겨서 네. 활발하게 했었죠. 그리고 아. 그 룰라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를 대형 우와. 무대에서 할 때 네. 어, 저 예, 메인으로 쓰기도 하고 예, 그랬던 이력이 있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예. 정말 운명처럼 네. 성우가 빵꾸가 난 거예요. 아직도 멘트를 전 기억합니다. 근데 그 PD 언니가 막 오더니 네. 여진아 너 평소에 글을 입으로 쓰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작가실에서 이렇게 원고를 쓸 때 네. 뭐, 안녕하세요 뭐 김국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으로 아주 써서 저보고 입에 사탕 좀 물고 있으라고 했었거든요. 아. 너 빨리 와서 아주 간단한 멘트인데 네. 좀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래? 나한테 기회가 왔고 아.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네. 멘트는 딱 얼마 안 됐어요. 해보자면 네. 멋진 남자 김용만, 아름다운 그녀 이영현, 그대를 초대합니다 이거였는데 아. 그때는 성우분이 하시는 것만 봐왔잖아요. 네네네. 잘했을까요? 지금처럼 안 하신 거죠? 지금처럼 네. 하신 게 아닌 거죠? 삑사리가 나고 했어요. 생각? 예, 아 녹화 방송이긴 했는데 네네. 뭐 한낱 저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아. 그런데도 감사하게 연출하시는 네. 분이 컷! 야, 윤여진 다시 한번 해봐! 오. 그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 한잔 마시고 네. 정말 멋진 목소리로 해냈습니다. 아.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동거동락하는 사이니까 PD 네. 언니들이 막 네. 어, 야, 너 성우해도 되겠다. 아. 너무 잘했어, 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우를? 아. 하면서 살짝 성우에 대한 욕심이 살짝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네.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약간 쉬고 있었는데요. 네. 작가를 1개월 정도 쉬고 있었는데 지인분이 연락이 왔어요. 네. 투니버스 시험이 있는데 한번 봐보지 않을래? 근데 대학교 때도 네. 호기롭게 한 번씩 시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뭐 아. KBS 네네. 그냥 시험을 봤는데 네. 최종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되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너무도 왜냐면은 저는 극작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네. 늘 대본을 쓰고 제가 읽어봐야 연기자에게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으로 쓰다 보니까 연기란 이런 거구나 라는 약간의 느낌? 그런 필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시험을 투니버스에 보았고 아마 저의 그 풋풋함 그리고 많이 숙련되진 않았지만 네. 대본을 해석하는 또 다른 그런 느낌? 아. 그런 것 때문에 1차 합격, 2차 합격, 그리고 우리 원장님처럼 네. 연기력이 뛰어난 성우들이 합격하는 그 라인 안에 제가 들어가서 그쵸, 원장님? 네, 그래서 운 좋게도 성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그때 그 멘트를 하시는 성우님이 빵꾸가 나지 않았다면. 아, 네, 그렇죠. 펑크가 나지 않았다면. 그때 제가 연락하고 성우님 와서 멘트 읽어주세요 했던 분이 고 장정진 선배님. 제가 나레이션을 써서 연락을 드리면 오셔가지고 맛깔나게 읽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님이 읽으시기 전에 제가 원고를 먼저 써서 한번 읽어보고 어떠세요? 어느 부분 고쳐드릴까요? 이런 역할이었다가 제가 이제 대본을 들고 있는, 그래서 정말 벅찼죠. 성우가 네. 되었다는 게. 야. 그러나 실연에도 시작이기도 했어요. 아, 예. 네. 전화 통화에서 성우님께서 성우가 된 이야기를 하실 때 네. 공채 성우가 되기 위해 애쓰는 지망생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이라는 말을 늘 맞아요. 붙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고배를 마시는 게 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쵸. 성우님께서는 일단 뭐 아까는 펑크가 나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봤지만 성우님께서 성우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 그 길을 걷고 계셨을까요? 성우가 되지 않았다면 예. 아마 그래도 예. 성우의 도전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어렸을 때 꿈은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고요. 네. 중학교 때부터 꿈이 뮤지컬 배우였어요. 그런데 집에서 연기 워낙 보수적이셨고 연세가 네. 많으셔서 연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때는 제 외모가 키가 앞에서 두 번째 앉았었고요. 네. 몸이 한 지금의 두세 배 정도 됐었어요. 네, 청소년기에. 미녀는 결혼한다. 네. 네. 그래서 네, 연기를 그때만 해도 꼭 연기는 주인공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글을 계속 썼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대본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기적으로 좀 빨랐었기에 제가 최연소로 들어왔지만 도전은 계속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원 씨 질문을 받고 나니까. 네, 네. 그런 독특한 이력이 네. 있으십니다.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네, 성우님께서는 네.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투니버스 3기 합격 당시에 최연소 합격자 쳤습니다. 네. 최연소 합격자여서 좋았던 점과 좋지만은 않았던 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를 해주신다면. 좋았던 점은 네. 막내였기 때문에 언니 오빠들이 되게 귀여워해줬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그때가 IMF가 터졌을 때였어요. 성우료가 많지 않았는데 그 달에 1등을 한 언니 오빠들이 네. 맛있는 간식을 사줬었다는 거. 예, 그리고 어디 갈 때나 꼬맹이를 항상 데리고 다녀줬다는 거. 네, 술자리나 맛있는 거 먹을 때나 네. 그게 참 고맙고 감사했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떤 도전을 하였을 때 실패하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면책권이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고요. 슬펐던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기를 배우지 않고 성우가 되었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성우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남들과는 좀 다르게 대본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네. 남보다 책을 좀 더 많이 읽었고 남보다 대본을 방송 대본을 더 많이 보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단 좀 다른 시각으로 연기하였던 게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신선함 네. 때문에 캐스팅이 되었는데 문제는 네. 영호 씨도 공부를 오래 하셨지만 오래 하신 분들은 내공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고를 읽을 때 한 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나레이션을 하죠. 네. 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노하우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을 읽어 내려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천부적인 재능이 없거나 네. 혹은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지망생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싶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한없이 더 부족하고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한 줄조차 읽어나갈 수 없던 제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노담에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주옥 같은 작품이 네. 있거든요. 아끼는 네. 작품 뭐 짱구도 마찬가지고 네.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꿈을 꾸신다면 그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다만 능숙하게 베테랑처럼 연기를 한다고 해서 다 붙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 부족하지만 나의 개성, 나의 매력 네. 이런 게 발현된다면 마지막까지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네. 네.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비전공자로서 꼭 성우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남다름 대본을 보는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서, 어떤 그 참신함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의 매력이나 개성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소스가 있을까요? 많은 경험을 하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연기자들이 대부분 우리 때는 고생을 하고 성장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과거 어르신들은 전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요즘 청소년 여러분들이나 지금 성우를 준비하는 제 미래 후배분들께서는 너무도 평안한 생활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인생의 굴곡 없이. 그렇다면 그런 굴곡을 대신 연기하는 연기자로서 그 아픔을 그대로 연기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연기를 할까?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 상상력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렵네요. 어렵죠. 책을 보거나 영화 혹은 내 주변의 사람을 관찰하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관찰. 들어요. 아직도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제 앞에 앉은 사람을 관찰해요. 영호 씨는 어디에 살까? 나이가 몇 살일까? 지금 아침에 무엇을 먹고 왔을까? 어제 술을 마셨나? 볼이 빨갛네. 아, 지금 어떤 건강 상태겠구나. 여자친구가 있을까? 반지가 없는 걸 보니 아직 미혼인가 보다. 뭐 이런 추측들? 그런 추측들이 자료가 쌓여서 내공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오래 하면 딱 시험장에 갔을 때 가르쳐 준 거 말고 내 스스로 본능적으로 캐릭터 분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연기의 바탕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지 않아요. 본인이 꾸준히 책을 보시고 영화를 보시고 연극을 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들으면서 아차싶네요.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좀 도움이 되었나요?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작가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대본을 직접 구성도 하고 쓰고 실시간으로 말씀하시면서 쓰시고 진행도 하셨죠.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은근 여러 가지를 많이 했군요. 그러게요. 리포터도 해봤었고 영화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 알았죠. 난 성우가 딱이구나. 드러나면 안 되는 건가요? 성우를 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했고요. 그렇군요. 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대본을 외울 수 없더라고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성우 연기의 특징이니까요. 다 아는 사실이라. 합격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대본을 일반적으로 보지 않았던 나의 시각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참신했던 것 같다. 풋풋했던 것 같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뽑아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참신함이나 어떤 독특함이 연기적인 설득력이 전혀 없었다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뺀 것 같아요. 진실성? 진실성. 내가 얼마나 성우가 되고 싶은지. 그것에 대한 진실성이 연기하면서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그 캐릭터가 되는 것. 빙의처럼. 시험을 볼 때는 정말 초집중하게 되잖아요. 영호 씨도 경험해 보셨지만 그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캐릭터를 드러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순간적인 어떤 몰입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쪽은 약간 그런 feeling이 있으셨죠. 없진 않았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타고난 재능이 있으셨던 걸로. 있었던 걸로? 있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부쇼! 성우님께서 전속 생활을 시작하실 때가 3기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였겠지만 IMF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1997년 보릿고개 국가부도의 날이 있었던 때죠.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 아, 네. 네. 당시를 회상해 보시자면. 저 1년 연봉 밝혀도 되나요? 아, 뭐 지난 얘기인데요. 1년 연봉이 200만 원도 안 됐어요. 연봉 200. 많이 힘들었었고요. 네. 동기 오빠들 언니들이 그때는 이제 언더성우의 경험이 많으신 언니 오빠들이셨거든요. 네. 저는 그냥 무대보루 성우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허락받은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우 일을 해갖고 오면 여진이 밥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네 그래서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환이 오빠 땡땡이 칠 때 내가 당번도 대신해주고 네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저처럼 이렇게 많이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온 정말 초짜 성우에게는 작품의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마이크 앞에 섰던 게 매번 떨렸고 그리고 나서 3년 이후에 프리가 된 다음에는 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부르잖아요. 네. 갔을 때 그런 거 있죠. 내가 우리 투니버스의 대표로 성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디션을 보건 물하건. 그런데 조금 울렁증이 좀 생겼었다는 거. 아.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뒤에는 말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떨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기들이 또 돈독해요. 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전후에 그렇게 힘든 당시에 혹시 가장 힘이 됐던 사람이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 뭐 힘이 됐던 사람은 네. 지금은 많이들 계시겠지만 네, 지금은 미국에 있는 우리 혜선이가 많이 보고 싶고요. 네, 잘 지내왔기 때문에 그닥 뭐 사건이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아주 이건 갈십인데 오빠들이 자꾸 당번 안 하고 놀러 가서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런 말씀. 영호 씨는 성우 되시면 당번 잘 서시고요. 예. 선배는 투니버스 후배가 되신다면 여진 선배님께 꼭 네. 윤여진 선배님께 꼭 전해 선배님 대본 나왔습니다. 네. 선배님 잘 지내시죠고 안부 전화하시길 바래요. 예. 저 얼마에 사실 겁니까? 이거 봐라 다 알고 있네.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 2 강영호의 보쇼 성우 윤여진 편. 솔직 담백함으로 들려주시는 우리가 몰랐던 성우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종환이 오빠의 비위 폭로. 또 다른 토크의 맛을 주시네요. 3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기다릴게요.